안녕하세요, 쯔빡깨문입니다. 오늘은 포토샵을 이용을 해서 글자 간격 사이를 다른 색으로 채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화면을 보시면 이런 글자 이미지가 있고 이런 글자 이미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얘는 글자 간격 사이에 공간이 있고 얘는 글자 간격 사이에 공간이 없습니다. 즉 선색으로 다 채워져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글자 간격 사이를 채울 수가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하는 글자를 입력을 하고 오른쪽 아래로 가서 레이어를 만들어주는데요. 새 레이어를 만듭니다를 눌러주면 이처럼 레이어가 하나 생성이 되는데 원래는 얘가 입력한 글자 위에 생성이 돼요. 그런데 얘를 이 입력한 글자 위에다 놓는 것이 아니고 입력한 글자 밑으로 끌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위치를 시킨 다음에 이 틈을 채우고자 하는 색상을 선택을 해줍니다. 뜻밖의 행운은 글자 테두리, 즉 글자 획과 동일한 색상으로 채우려고 싶어서 이 색깔을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툴박스에 가서 다각형 올가미 도구를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로 클릭을 하면서 원하는 지점을 범위를 지정을 해주면 되는데요.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범위가 지정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 범위만큼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되는데 먼저 이 부분만 지정을 해주게 되면은 Alt Delete를 누르고 Ctrl D를 눌러요. 그러면 이처럼 아까 보였던 흰색 범위가 이렇게 전경색으로 선택했던 걸로 채워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해주면 이처럼 간단하게 글자 간격 사이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범위를 지정을 하고 Alt Delete를 누르고 Ctrl D를 누르면서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해주면 되는데요. 한 번에 범위를 지정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조금씩 범위를 지정을 하면서 색상을 채워주는 게 조금 더 이쁘게 채울 수가 있어요. 좀 전에는 여기 앞에가 채워져 있었는데 지금은 여기는 채우지 않고 이 부분만 조금 더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글자 사이의 간격이 원하던 색상으로 채울 수가 있는데요. 그동안 여러분께서도 포토샵을 이용을 하면서 글자 간격 사이를 다른 무언가로 채우고 싶었다면 오늘 알아본 다각형 올가미 도구를 이용을 해서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포토샵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즐겁게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